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우리가 참 많은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많은 힘을 주실 분이시죠?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훈훈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따뜻한데, 요즘 오전에 투자하시는 한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우울해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빠졌다는. 예, 오늘도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저기 퇴근길 라이브 봤더니 많이 화가 나셔갖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허탈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3프로 방송이 주식을 사지 말자 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사보자, 투자해보자는 주의다 보니까, 많이 매수한 거에 대한 약간의 후회가 좀 많이 밀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거나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데, 글로벌 분산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정은 나의 친구다. 한번 그렇죠. 말씀드려오면서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화 자산을 보유한다 그러면 좀 헤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장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장이 좀안 좋습니다. 똑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하락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좀 이따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 50만 건 넘어가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잘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공익지표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준비된 내용 살펴볼 거니까요.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요, 특히 반도체 종목인데 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를 많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번 역시 금융주였습니다. 금융주 어제도 다 사상 최고치 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JP모건 체이스, 뱅크 아메리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3번 넷플릭스인데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제 5%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제가 진짜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저건 다 오징어 게임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인데 실제 오징어 게임이 90개국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 보여갖고 일단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4번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뭐 악재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이 머크인데 머크도 최근에 이제 그 먹는 알약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약간 최근에 쉬어가는 모습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머크하고 그다음에 백신 관련 기업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는 모더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머크가 빠진 것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크는 저 무거운 주식이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한번 조정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동안 빠질 때 올라간 종목들이 반대로 올라갈 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머크 같은 무거운 주식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더나를 버릴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모더나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좀더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럼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뭐 각각 국가에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대한 부분을 일단 그 뭐죠? 수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요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모습인데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 그냥 안 그리거든요. 근데 보신 것처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요게 약간의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정확히 저항 부분이 1.5%입니다.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갈 만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런 10년 국채 수익률에 대한 모습이 나와서 빠진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다음 만약에 1.5가 뚫리면 1.75까지 올라간다는 게 테크니컬을 분석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올리는 요인이 뭘까요? 최근에 어떤 거 올릴까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최근에 천연가스 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움직일 때마다 10년 국제 수준이 들썩인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약간 빠지고 있지만 1.5 부근에서 움직인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1.5, 1.5 뚫리면 1.75까지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테크니컬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은 아무리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5가 뚫리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같이 우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스파이의 모습과 EM, 이머징 마켓 ETF로 보여주는 건데
오늘로써요. 오늘로써 네. 이머징 마켓 ETF가 올해 들어서 수익률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정확히 올 초의 모습이거든요. 네. 만약에 올 1월에 이머징 마켓 ETF를 구매하시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제자리입니다. 제자리네요. 예,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S&P 500은 여전히 10% 이상의 모습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뭐 유럽이든 아니면 이머징 국가를 포함해서라도 지금 스파이가 가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S&P 500을 한번 사보자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왜 좋을까요? 미국 시장이? 지금 사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국제적인 경기 둔화의 기조도 있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은 제가 봐도 제일 먼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게 통화인데 통화가 약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실적이 미국이 가장 좋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강세가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 올해 내년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될 거로 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약에 여유 자산이 있다 그러면 조금 미국을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담아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미주미의 일원이다 보니까 너는 미국 주식을 칭찬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과거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2002년도에 미국을 물리고요. 2004년도에 중국을 물렸는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 네. 베트남, 일본, 홍콩 다 물렸거든요. 네. 물리면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 그나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국가가 미국이고요. 실제 가장 좋은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을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변함이 없이 어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혹시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미국에 좀 더 투자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국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도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최근에 이머징 마켓 주식 흐름은 안 좋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한번 그 국가별로 봤을 때요. 가장 많이 오른 국가하고 가장 많이 빠진 국가를 볼 건데 S&P 500이 17%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37%로 올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혹시 이거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뭐 사우디 하면 당연히 국영 석유회사 바탕으로. 예, 예. 게즈프롬이라고 하는 기업이 맞습니까? 발음이? 게즈프롬? 게즈프롬은 네. 러시아.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사우디아는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아람코? 안 나네. 아람코. 예, 아람코죠. 네. 아람코인데 사실 이제 실제 거기에 다 관련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워낙 유가가 좋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했고요. 반대로 많이 못 간 주식은 예, 중국이 18%가 마이너스 나면서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물어보실 것 같은데 한국은 어느 정도 포함된 걸로 보십니까? 한국은 다시 요즘 좀 빠졌으니까 그냥 거의 신흥국에 비슷한 흐름 아닐까요? MSCI 코리아 지수가 예. 있는데 그건 이제 MSCI 코리아 지수는 일단 환율을 감안한 건데요. 올해 딱 봤더니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8%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모습은 다 한결같은데 어쨌거나 최근에 국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빠져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이제 약간 특이한 국가라고 좀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예, 네. 지금 뭐 봤을 때는 아람코 외에는 별로 아는 기업도 없고 사실 2005년도에 제가 두바이 주식을 물려 한번 갔었거든요. 네. 두바이에 네. 갔었는데 그때 안 됐던 게 뭐냐면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그때 포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 두바이가. 네. 그래서 두바이는 제가 여행 가는 걸로 한번 끝냈는데 한번 갔다 온 걸로 끝냈다는 거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는 그 유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2014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WTI가 곧 $80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거의 턱밑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작년도에 최악의 업종이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많이 빠졌죠? 맞아요. 3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올해는 최고의 업종이 또 한 번 에너지 업종이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고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지 못해갖고 최근까지 에너지 종목에 투자 못하시고 계시는데 아, 오늘도 한번 또 얘기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건데 엑슨모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까 실시간 채팅창에 예, 예, 예. 금융주들 싹 다시 얘기하셨고 예.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 쭉 오셨어요. 이쯤 얘기하면 대충. 예, 예.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게 그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하고 종목을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는데 그래도 안 사시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은데 물론 이제
버크셔 에세이는 있습니다. 버크셔 에세이 있는데 버크셔 에세이를 글쎄 금융주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뭐 JP모건 제이스라든지 아니면 모건스탠리 같은 기업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엑스모빌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약간 좀 최근에 쉬어가는 어제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엑스모빌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늘 얘기하지만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이런 기업들이 약간의 천연 그 신재생 에너지까지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네요. 엔진 넘버원에서 사실 이사를 두 명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변모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넷플릭스가 90개월에서 1등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봤을 때는 어제 나온 기사는 뭐냐면 관련 굿즈가 상당히 판매가 흥행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작비가 200억 달러죠. 죄송합니다. 억원이 아닙니다. 200억 달러 달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판당 22억 달러를 보여준 그런 모습 보였는데 주요 이미지 티가 지금 34달러, 35달러 보여주고 있는 요게 후드티인데 요게 35달러 보여주고 있는 티고요. 그다음에 번호 이미지 456번이었습니까 그때 마지막이? 456 맞는 것 같은데요. 455번이었나요? 465. 네. 365였나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티는 40달러까지 40달러. 예, 받는 모습이고요. 경비명 이미지는 뭐냐면 삼각형 뭐 동그라미 네모. 네모. 예. 그건 50달러까지 받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다 보니까 9천명 상당히 많이 팔린 걸로 보여서 실제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이니까 주가 올라가면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실제 코인이 3분기 가입자를 363만 명 잡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실적 발표가 10월 19일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10월 19일에 나오는 실적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넷플릭스 상승은 조금 더 유지된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둘이 둘 다 틀린 거 한번 정정해드리면 네, 번호는 네. 456번이랍니다. 마지막 번호가 456번이니까 예, 456번이라고 해주셨고요. 456번이면 그럼 그게 이제 그 티가 있는데 그 네. 티가 약 40달러까지 받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가 200억 달러가 아니라 200억 원. 맞습니까? 예, 200억 원. 제가 잘 썼네요. 예. 200억 원. 예. 편당 22억 원. 죄송합니다. 예, 네, 바로 죄송합니다. 잡았습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실수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성비를 따진다고 그러면 예. 얼마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흥행을 벌었다는 거는 예. 정말 대단한 어떤 그 드라마를 만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런 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제가 보기에 아마 특이한 상황이 없다 그러면 올해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흥행을 해도 우리나라 저 제작사는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만 번대요. 네.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계약이 그렇게 된 건지. 하여튼 그래서 그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틀 만에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예. 진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못 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심해서 스포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스포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좀 난감했었는데 넘어갑니다. 요 티가 실제 한국 티가 아니고 거기서 만든 티입니다. 한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 좀 한국어가 많이 흥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상당히 뿌듯한 그런 기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테크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도큐사인을 말씀했습니다. 도큐사인이 뭐냐면 전자서명업체인데 혹시 도큐사인을 접해보실 기는 없겠죠? 저는 어떤 건지는 알아요. 예, 네. 어떤 건지 아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대부분. 어떤 기업에서 일단 구매해 쓰는 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전 세계 75%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칭찬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쨌거나 도큐사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저희가 직접 불려가서 사인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그럼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전자서명에 대한 시장을 본다고 그러면 도큐사인 좀 못하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최근에 밀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필런티어가요. 육군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8억 달러가 넘어가는 규모였거든요. 세네요. 엄청 큰 규모죠. 왜냐하면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거의 1년치를 한 번에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좀 빠져있는 걸 감안하면 더 올라갔음에도 좋은데 지금은 약 8%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런티어가 과거에 어떤 영화 그 뭐였죠? 그
약간의 그 영화에 나왔던 그런 건데. 어, 그래요? 그때 어떤 영화였죠? 혹시 갑자기 안 나는데. 아, 그게 뭐였죠? 반지의 제왕인가? 나왔던 그 미래를 보는 구슬을 필라테로 가는데, 예. 과거에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그런 어떤 사살할 때 이제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제공했던 그런 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재미삼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건 약간의 다른 내용인데요. 항공주에 대한 안정이 나왔는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에 대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19에 18달러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16% 아래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유가 상승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익이 감소한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인데요. 실제 어제까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항공주에 대한 좋은 가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이 골드만삭스는 유가 상승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취약하게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메리카 에어라인에 대한 실적 훼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 관련 요 기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메리카 에어라인과 제휴를 맺고 있는 제플러까지 어떤 의견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요것만 상당히 안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단 항공사에 대해서 약간은 좋은 종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아메리카 에어라인과 제플루만 안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3.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엔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아웃퍼폼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웨이드부시는요. 날프론에 대해서 다 아웃퍼폼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웨드부시가 다시 한번 나이키하고 언더아머에 대해서 아웃퍼폼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장기적으로 약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뱅크 아메리카가요. GM에 대해서 바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GM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연기관에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습을 좋게 보면서 일단 매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요. 애플에 다시 한번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지난번 한번 서베이 할 때 만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음 폰이 어떤 폰이냐 물어봤더니 보면은 88%가 애플폰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매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에 대한 바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주가가 내려오면서 매력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다음 골드만삭스가 뱅크 아메리카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감에 따라서 일단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에 점수를 많이 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애틀란타 에코티가요. 찰슈압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워낙 싸게 수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버웨이트 그 예수견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펑은 채서가 다시 한번 아마존에서 비중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마존이 두 번 연속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만약에 지금 빅테크에 대한 모습 보신다고 그러면 아마존이 가장 유력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S&P 500 EPS에 대한 트렌드와 같이 모습 보여주는 건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하얀색이 EPS의 모습이고요. 현재 200달러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트렌드의 모습인데 4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무려 30% 그 격도 이격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급증할 때가 없었다고 하면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지만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실적을 보시면서 주식을 팔지 말고 가져가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오늘 나온 톰슨 로이트 기사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그림은 딱 떠놓은 다음에 노트북에 붙여놓으시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그 가스에 대한 모습인데 오늘 하루 만에 네덜란드에 있는 가스 선물이 40%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이것 때문에 일단은 10년물 국채에서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면서 약간의 기술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스가격이 내려갈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그 상승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가 막혀 있다는 거 지금 수송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재고가 반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겨울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지금 가스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인데요. 마지막 그림은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료를 가장 좋아할까를 보여주는 건데 궁금했었는데. 예, 궁금합니까? 네. 어떤 거라고 보지 마시 아 보셨네 벌써 벌써 봤죠. 네, 봤습니까? 저는 커피가 1등일까 싶었는데 진짜 커피 1등인가 보죠. 10월 1일이 국제 커피 날이었대요. 그래서 뭐 그날은 뭐 커피를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를 봤더니
커피가 59%, 네.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고요. 그다음에 생수가 58%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슨 얘기냐면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많이 마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량 음료가 53%로 3위, 그다음에 차가 4위를 차지했고요. 맥주가 5위, 그다음에 와인이 6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술은 많이 안 마신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특이하게 네. 스프라이트를 따로 뽑아서 집계하네요. 스프라이트가 아니고 뭐예요? 스피릿, 증류주. 아. 네,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그 어떤 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증류주면 위스키죠. 위스키 네,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브라운 포먼의 네. 브라운 포먼의 뭐였죠? 술 이름이 뭐 생각나는데? 네. 예를 들어 잭 다니엘과 코카콜라 섞으면 잭콕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22%가 마시면서 예, 7위에 랭크된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음료로 뽑혔다는 거 기억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간편한 기사를 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기사가 이제 간단한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기사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코로나 맥주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코로나 맥주가 워낙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많이 안 팔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원래 2.77 예상했는데요. 2.38이 나와주면서 약간 미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은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EPS가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는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약 2.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오늘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펠런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8억 달러가 넘어가는 육군과의 계약 때문에 오늘 8.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 매출이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8억 달러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펠런티는 이런 국방부나 육군과의 계약들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늘 얘기하지만 한번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CEO께서 일단 인터뷰했는데 요거는 뭐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내년 4월까지 모든 그 크루즈가 취항에 나설 것 같다는 얘기 해주고 있는데 현재 약 75%만이 취항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오프시까지 보면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1.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GM은요. 오늘이 투자자의 날로 일단 잡은 날인데 네. 오늘 아마 상당한 좋은 내용이 나와줄 거로 보이니까 혹시 GM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날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들이 발표가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 아까 아마 장선인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프랜시스 하우겐이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네. 이분이 일단은 양심선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대한 과거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면서 10대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그 이제 약간의 내부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하원에 출석해갖고 마크 주커버그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답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일단은 그 인스타하고 왓츠앱이 다운된다든지 또 이런 내부 고발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여러 좀 악재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갖고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페이스북이 최근에 얻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과거의 다른 악재와 다르게 이번 악재가 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페이스북 보유하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악재가 쌓이게 되면 주가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쌓이고 있는 그런 악재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10월 마지막 주인가 그때 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면서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좀 파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SSBC는 오늘 이제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금융주는 다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금리가 올라갈 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다고 봐서 일단 목표 주가를 올린 걸로 보입니다. 투자금을 중립에서 바위로 올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볼 건데 선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500 0.79%, 다우가 0.71%, 나스닥이 0.8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요 기사가 하락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민간 고용지표의 신규 일자리 수가 50만 8천 건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약간의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원래 전망치가 얼마였냐?
예, 40만 건 좀 넘어가는 수치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50만 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약간의 금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빠지겠지만 하락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용 관련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많은 뭐 이 공부하는 쪽의 사람들은. 근데 그게 저렇게 단기간에 반등하는 걸 보니까 경기가 그렇게 체감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 고용 지표가 먼저 나오는데 지금 네. 56만 8천 건 아닙니까? 근데 네. 민간 고용 지표 일자리는 56만 8천 건인데 이번에 나오는 이제 노동부 예상치는 45만 건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기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탈 것 같은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주가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게 뭐 사실은 이제 워낙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치는 아마 비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실업률이 5.2에서 5.1로 떨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만 많이 비탈한다 그러면 좀 나아질 걸로 보는데 지금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모습들은 어쨌거나 뭐 고용지표라기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최근에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그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유가에서의 상승이 상당히 두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의 조금 뭐랄까 각이 내려가지 않으면 약간의 좀 심정을 국제수준 내려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테크주에 대한 그 훼손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은 유가라든지 그런 공급망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올라가기 쉽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요.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 가장 네. 큰 이슈는요.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요? 야, 오늘 급등했나 봐요.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와주고 뭐 있죠. 저도 봤는데요. 가까이 올라오고 예,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는 안 찾아봤는데 비트코인 잠깐 볼까요? 예.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서요. 네. 야후에서 보시면 BTC라고 치시고요. BTC. 예. BTC 다시 USD 치게 되면 예.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온. 오. 오늘 8.7%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뭐 있었나요? 오늘은 제가 기사를 안 찾아봤는데요. 저도요. 예, 안 찾아봤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급등한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뭐가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요? 오히려 뭐 정부 규제가 네, 많아진다는 네, 네. 정부 규제 외에는 없는데 규제는 안 좋은 건데요. 네. 일단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이 겐슬러가 SEC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분 항상 규제를 얘기하는 분이어서 예. 지금은 올라갈 만한 사안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귀한. 지금 똑같이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근데 왜 올라가는지 아마 이 정도 올라가면 분명히 기사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기사가 안 보이니까 나중에 시작하고 나서 기사가 보이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왜 그러지라는 분위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맵을 먼저 볼 건데 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테크 쪽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오늘 하루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나스닥 쪽에 기술주 쪽의 위주의 어떤 하락이 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까지는 어려워진 모습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더나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모더나가 최근에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모더나 빠졌으면 머크 올랐나요? 머크는 예, 머크는 그래도 괜찮네요. 소폭 예, 소폭 0.09%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모더나라든지 바이오테크라든지 노바백스 같은 백신 기업들이 최근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제부터 너무 더워갖고 힘들어 죽겠어요. 예,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 더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시간 채팅창에서 말씀 주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관련한 ETF가 뭐 하나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오늘 기사요? 뭐 그런 기사가 하나 있고 또 한 분 말씀은 비트코인을 브라질에서 법정화폐 뭐 이런 얘기가 썰이 있나 보더라고요. 뭐 그 두 가지 얘기해 주시는데요. 요즘 저희 그런 기사는요. 예. 그런 기사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예 나오고 있지 않은 걸로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예. 거 보니까 저희 뭐 실시간 채팅창에 예. 계신 예. 분들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기사를 아마 저보다 더 잘 찾으시니까 근데 제가 찾기에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네네. 어디라고 국가 어디라고요? 브라질이요. 브라질이요?
불안하진 안 보입니다. 네. 지금 안 보이고 저희, 있는 그런 뭐 모습을 내년, 내일이나 뭐 다음에 또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내일까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코인베이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관련주가 다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감이 아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코인베이스는 4.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아, 0.9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좋은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너무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예, 기사가 나왔네요.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예.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긁어드릴게요. 요건데요. 브라질에 그렇군요. 브라질에서 일단은 그 정치 통화로 이렇게 좀 인정한다. 지난번에 어디였습니까? 엘살바도르 가고 나서 엘살바도르는 조금 연안권이 없는 그런 지역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라질은 좀 의미가 있는 국가니까 맹주죠. 예,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도 비트코인을 샀대요. 거기다가 뱅크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한 분이 또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또 발언을 하면서 일단 그것 올라오는 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 대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시작했네요. 오늘 장 시작을 했는데요. 좀 오늘 올라갔으면 바람인데 아까도 봤다시피 선물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10월 6일이고요. 오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 500 0.74%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6% 마이너스, 나스닥이 0.99% 마이너스로 간신히 1% 안쪽으로 하락폭이 좀 좁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 위주의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오늘은요 비테크 위주 하락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좀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맵을 좀 보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딱 보면 정말 시뻘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좀 찍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 페이스북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존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모더나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금융주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갖고, 오늘은 다 빠지네요. 다 빠집니다. 올라오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에너지도 오랜만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은 올라온 종목들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오늘 하루 정도까지는 좀 빠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저기 주식에서 돈 빼서 비트코인으로 넣으셨나요? 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하루만 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오늘 하루 정도까지 좀 멀리 보시고 좀 투자를 좀 멀리 하시고 다른 걸 보시고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같은 날 어려워지니까. 자, 오늘 뭐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한 가지 이슈가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공급을 또 늘리겠다고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계속 급등하다가 오늘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조금 그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걸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10년물 국제 수준에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테크 위주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트코인이든 저 천연가스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급등락할 때는 저희 3프로가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중요한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간단하게 공지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는 여러분들께 이럴 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과 같이 일자리 좀 부족할 시점에 신규 인력 채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프로 TV와 함께 일하실 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에
어떤 전문성이 있으시거나 커머스나 MD 또는 매장관리, 회계, 총무 총 5개 분야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 커머스 MD, 매장관리, 회계, 총무 총 5개 분야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11일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일찍 접수하실 수 있도록 접수하실수록 면접을 볼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세한 상황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 혹은 사람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가 많은 또 새로운 뭐랄까요? 뉴 브레인들을 모시고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시면서 기분 전환하시면서 저희는 또 내일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